40점을 맞았는데 지원이가 저한테 예은아 우리가 졸업 때까지 1년 반이나 남았는데 형주요 형주의 비행기를 밟아가지고 형주랑 싸웠어요 이승훈이요 평소에 그 저한테 많이 놀려가지고 주환이랑 매일매일 티키타카 하고 있어요 그 시복이 이창민이라는 친구와 싸웠습니다 저는 시복이 장하준 친구와 싸웠습니다 최근에 싸운 친구는 없고 네 없어요 가장 최근에 싸운 친구가 6년 전이에요 2학년 2반 김예은이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자습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물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예은이가 노예에 그 이빨 양치 그거 각을 하는 걸로 저한테 물을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김희동! 지원이요 그 영어 시간에 제가 40점을 맞았는데 지원이가 저한테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제가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40점 맞아서 속상했는데 울컥해가지고 제가 지원한테 좀 뭐라고 해가지고 싸웠고 나중에 이제 속상해서 ABC 초콜릿 먹으려고 매점으로 가려 하는데 지원이가 저한테 그 ABC 초콜릿을 줘가지고 화해하게 됐습니다 공주원 영주야 그때 미안하고 다음부턴 사이좋게 지내자 장난치는 건 좋은데 선을 지켜가면서 장난쳤으면 좋겠어 창민이랑 화해하자 친구야 하준아 내가 얼음 씹어먹다가 너 쳐다봤는데 너가 쳐다보는 거 이렇게 네 겁냐 해서 화냈는데 미안해 주원아 미안해 주원아 정신 차리자 예은아 우리가 졸업 때까지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진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희서야 이제 애기처럼 그만 굴고 뽀뽀도 그만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할게 사랑해 주원아 나도 나중에 ABC 초콜릿 사줄게 고집 부려서 미안해 주원아 친구에게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미안하다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친구하고 단둘이서 얼굴을 보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가장 좋은 화해라고 생각하며 안아주기 눈을 바라보기 등등 네 눈 마주치면서 안아주기 니네 짰어 일단 먹을 거 앞에 사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대화를 푸는 법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거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같이 찜질방 가고 그러는 거? 제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일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 좀 해볼게요 뭘 거라면 너무 속물 같은데 저는 그냥 먼저 다가와주는 게 좋다고 정직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장 어려운 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저에게 도움을 세 번이야 친구 사이가 안 좋은데 거기서 서로 마음을 알고 용서 받는 시간 용서와 화해의 날보다는 사랑의 날 아닌가 같은 방 친구들과 화해할 수 있는 날 선후배 간에 친해지는 시간 라면 먹는 날이요
용기가 생기는 날. 용서와 화해의 날. 노란 티셔츠 입는 날. 그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날. 평소에 없었던 용기가 생기는 날.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하는 날! 예언이 안 돼!